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 환경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유익빈이 그 역할을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녹색병이 나온다 그러면 작은 간종은 어디가 안 좋을까요? 간. 뭐가 안 돼요? 간. 이야, 우리 조기룡 제대로 알고 계시네. 여러분, 녹색병이 나온다는 것은 밤살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밤살이 나오니까 변이 황금색이에요. 여러분, 녹색병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안에서 담쌀이 나오지 않으면 되게 변이 푸른똥을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 안 좋은 사람들, 특히 경기가 나는 사람들은 푸른똥을 쌉니까? 노란똥을 쌉니다. 그렇죠. 간이 안 좋으면 녹색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녹색병이 나오는 것은 자궁도 안 좋지만 간도 덩달아서 안 좋은 거예요. 간도. 이해하셨죠? 그걸 다른 사람 모르겠다. 소름 들어봐요. 술을 많이 드시면 오늘 저녁에 술을 엄청 먹잖아. 먹고 나온 다음날 딱 변을 보면 녹색변이 주로 나옵니다. 그럼 간을 힘들겠죠? 간이 힘들면 담수산이 잘 안 나와. 뭐가 안 나온다고요? 쓸개집이 안 나오면 변이 녹색변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을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질병을 좀 알아볼 수 있다. 푸른똥이면 어떤 거냐? 간이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검은똥이 나온 것은 장이 안 좋은 거고. 잘 이해를 못해서 인증사진 찍어가고 본인이 뭐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주지 말고. 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계시는 어디 가시냐? 3시부터 6시 안을 봅니다. 3시부터 몇 시요? 6시. 6시. 이쪽에 검은색들의 색조가 있으면 이거 어떤 거냐면 계시리라. 우측으로 가야 된다? 좌측으로 가야 된다? 좌측으로. 아, 좋습니다. 대답 잘하시네요. 대답 사는 사람 공부 잘한다? 대답 보는 사람 공부 잘한다? 대답 사는 사람 성공한다, 대답 잘 모르는 사람 성공한다. 그래서 이제 태민들은 그런 말을 하면 막 내가 막 스스로 해. 여기만 앉았어. 그 사람들은 태민인가요? 소음인가요? 근데 서양인들은 당당하게 뭐 그런 거지 오래 다니. 자, 이렇게 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초음파로 찍어온 아니 거기 보니까 찬양돼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대장암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자, 대장암수. 이건 그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대장암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임신이 안 되거나, 임신 중독이 있거나, 아니면 뚱뚱해지거나, 아니면 생리통으로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두통으로 고생을 하거나, 아주 그냥 대장암수는 사람을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을 제공합니다. 어떤 것이 된다고요? 어떤 것이? 대장암수. 내장암수 아니면 대장암수? 대장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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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암수입니다. 자, 대장암수는 뭐냐면, 자, 경공이 이렇게 있어요. 자율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바라 먼저 가다가 여기가 뭐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환, 이 자율신경환을 잘 보면 장의 모양과 폭을 볼 수가 있어. 자율신경을 보면 대장의 모양과 형태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여기가 없죠? 없다는 건 밑을 쳐졌다는 거야. 그럼 뭐냐면, 자, 좌측으로 봤을 때 횡행결장이 여기가 있죠. 이렇게 지나가, 여기가. 횡행결장 이렇게 지나가는데 대장암수가 있다면 횡행결장이 이렇게 아이고 처져 있구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처지기도 합니다만 젊은 사람도 처져 있어. 그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장암수입니다. 대장암수는 뭐냐면 횡행결장이 처져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여성들한테 아주 그냥 귀찮은 존재의 그런 병증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행결장.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는 결장이 무슨 결장입니까? 행행결장. 행행결장. 행행. 가로질러 간다는 행행이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온다 해서 무슨 결장? 하행. 아, 좋습니다. 하행결장. 그 다음에 에스터로 간다 해서 에스결장. 항상 뭐가 들어가는 게 공통점이 결. 결이 들어가죠.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결장이 안 돼. 직장. 만약에 직장까지 결장이 됐으면 내려오다가 말고. 내려오다가. 어찌 그런 거 다 먼저 볼 거 아니야. 내려오다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 만들어놨어. 꼭 빠지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직장이야. 스트레이트. 그렇죠. 여기만 직장. 그러면 이제 대장수 뭐냐면 이 횡행결장이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와 여기는 뭐냐면 골반이 딱 이렇게 자궁을 딱 보호합니다.
그래서 자궁은 주먹보다 약간 적게 달감하는 크기로 자궁이 편상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궁은 엄청 크게 생각한 거지만 사실은 계란 크기만한 정도의 그런 자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있죠. 그런데 대장하수는 뭐냐면 이 흥행결장 밑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흥행결장 이로 가면 공기압이 아주 편해요. 적당한 아주 여령 공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흥행결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처진다는 거예요. 처지면 느낌이 와봐요. 처지면 느낌이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된 대장이, 자, 이런 식으로 처져간다는 생각을. 이런 식으로 처져간다. 그럼 왜 처질까? 하는 생각을. 왜 처질까요? 왜? 그러니까 예? 그렇지. 팍! 퍼붓기 때문에. 과식을 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아주 먹질 않는데 굶고 있다가 한꺼번에 쎄려서 먹는 거 뭐라고 하죠? 폭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식과 폭식은 대장하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공통점은 뭐냐면 살이 쪄있을까요? 쪄지 않았을까요? 쪄있어요. 쪄있고 위장이다 안 좋습니다. 대장하수에 가리면서 하는 공통점은 과식과 폭식과 그 다음에 위장이 안 좋습니다. 특히 이하수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보험 전에? 이하수. 이하수. 정말 이화수. 고금수는 걷지 말고 이화수네. 자, 이화수. 이화수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을 만드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자 내려오면은 공기압이 아주 텐션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했던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왜 묵직하냐? 흥행결장이 처져 있게 그런 거야. 아, 묵직해. 뭔가 묵직해. 그리고 행행결제 자꾸 내려올수록요 아주 막 우리 어른들 그랬나 아 밑이 빠져나온다 아 밑이 빠져나온다 막 이런 사람 있죠. 특히 목욕탕 가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케겔운동이라 해가지고 항문 조이운동을 하면 좋다는데 사실 항문의 조이운동도 필요 없어. 이 정도 내려오면 항을 조여봐야 내려온다고 역시. 예? 그래서 이 대장하수가 내려오는가 동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내려오면서 어떤 사람은 행행결장 내려와가지고 방광을 자극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방광염이 잘 올까 안 올까요? 방광염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하수는 이화수를 일으키고 물론 이화수가 먼저 일어났지만 방광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이것이 내려오면은 자궁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 뭔가 압력이 존재하고 아주 그 자궁에서보다 독성을 보다 보니까 뭔가 자궁 입장에는 쫄아들어요. 쫄아든다는 얘기 뭐냐면 자궁이 수축한다는 얘기가 이완된다는 거. 수축을. 자궁 수축. 그래서 여기서 한번 딱 결과를 찾아보죠. 첫째. 자궁이 수축이 옵니다. 여러분, 자궁이 수축이 온다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헤르스네 된다, 안 된다? 쫄아드니까 모셔가지고 긴장돼가지고 잘 순환이 안 돼. 그래서 혈행순환이 안 됩니다. 혈행. 혈행순환이 아주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여러분, 혈행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여성들은 생리통으로 고생을 엄청나게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통요? 생리통. 왜? 항상 긴장돼 있고 온도가 차기 때문에 생리통으로 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리통이 계속 반복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생리통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스트레스입니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스트레스죠. 밑에서는 나가라. 아니 위에서는 나가라고 하는데 밑에서 안 나간다. 위에서는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어떤 거 온다고요? 생리통 오면 무럭이 원인이 됩니다. 호기생.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거나 뭔가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어떤 증상이 나면 일단 무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암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일단 무럭이 딱 자리를 잡아. 다시 말해서 물사마귀가 자리를 잡습니다. 무슨 사마귀요? 물사마귀 자리를 잡아. 그 일종이 뭐냐면 내 몸이 아주 위급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만은
이걸 계속 치료하고 놔두면 무릎이 딴따리 됩니다. 무릎이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냐면 자궁근종입니다. 자궁근종입니다. 자궁근육에 종이 생겼다. 물론 악성을 합니다. 양성이 합니다만은 자궁근종이다. 똑같은 말을 봐요. 무릎과 자궁근종 똑같은 말. 그리고 무릎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우리 몸에 굉장한 자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항상 아랫배가 묵직하다 그런 호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꾸 미치면 빠지다 느낌도 들고, 그리고 뭐냐면 항상 아랫배가 상당히 팽만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팽만감. 복부 팽만감. 무슨 팽만감이냐? 복부 팽만감. 복부 팽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복부 팽만감도 느낍니다. 팽만감. 가장 큰 이유, 큰 결과를 줍니다. 뭐냐면 어두부가 불임을 줘요. 임신이 잘 안 돼. 임신이 잘 안 돼. 임신이 안 돼. 왜? 자궁이 차고 냉하니까. 우리는 자궁이 차고 냉하다는 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그럼 성형외과에서는 자궁에 무릎이 생기잖아요. 자궁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수술해도 됩니다.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뭐 폐경이 되면 다시 줄어들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지. 왜 그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궁 수술은 나빠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가 내전세포가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혈구들이. 그래서 생명을 잉태한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는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뭘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지방. 쿠션 작용. 어떤 막 이렇게 막 난리치고 해도 지방으로 둘러 쿠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그러면 자궁 스스로 나빠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릎이 생겼을까? 왜 무릎이 생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하면 원인은 뭐냐면 대장하수가 주요 요인입니다. 대장하수? 대장하수. 다시 말해서 장에 독소가 그 요인을 일으킵니다. 무슨 요소예요? 그렇지, 장의 요소. 무슨 독소예요? 설마 안 올 줄 알았지? 여기 오다 말았잖아. 여기 온다. 무슨 독소? 대장의 독소. 여기 와서 말씀드려요. 설마 뭐죠? 대장. 대장, 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무릎의 원인은 뭐다? 대장. 정확하게는 대장하수의 요인이고, 잘 모르겠으면 장의 독소 때문에 영향, 인플루언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무릎을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장의 독소를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을 고쳤더니 무릎이 줄어들다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장을 개선시켰더니 무릎이 줄어들면서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을 자신 있게 고객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엄청나게 소망과 희망이 생깁니다. 사실 장을 잘 관리했더니 무릎이 터져 나오거나 무릎이 줄어들거나 그런 개선의 의지로 많이 간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임신이 안 되는 거냐? 제가 홍채를 많이, 임신이 안 된 사람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홍채를 막 찍어보니까. 막 찍어봤죠. 찍어봤는데 그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아주 이쁜 글래스 있죠? 글래스. Y자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